롤이 안 되겠습니다. 자, 아하, 바퀴가 짜자. 건종을 다 흩어져 버립니다. 네, 상추도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은 어떤 제품 보여드릴 것인가 레고 준비해봤습니다. 레고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. 아, 그래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이사 때문에 조립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도 할 건 해야죠. 오늘의 주인공은요, 바로 레고 10300 드로리안 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거 이제 초창기 발매했을 당시에 야 이거는 뭐 버전이 3개다 3채 가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있었던 제품입니다. 와 그래도 그때 구입했는데 이게 벌써 한 3개월 됐나요?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. 그래서 원래 이거를 그냥 건너뛸까 생각도 했어요. 그냥 다른 레고 제품으로 갈까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드로리안만큼은 한번 짚고 넘어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우리 시대 그 백투더퓨처의 향수 그거를 레고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21103이라고 아이디어 제품 400피스짜리로도 나왔었어요. 근데 차, 이제는 약간 이제 정식 제품처럼 그죠? 1872피스에 10300을 발매를 해줬습니다. 가격은 22만원에서 100원 빠진 219,900원이다. 전기 찌지직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서 뭐 미래로 가는지 미래에서 과거로 가는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지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지 아무튼 이렇게 가는 듯한 느낌 보여주고 있고 뒤쪽에 보면 약간의 또 뒷편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약간 요거도 약간 얼짱각도 느낌은 있네요. 그죠? 옆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. 또 이렇게 하면 딱 뒷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여기에 또 조금 놀라울 만한 사실 아까 박스에서 발견하셨나요? 이렇게 라이트 브릭이 있어서 유동 컨덴서 불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표현을 해줬다. 바퀴가 그저 이렇게 또 접히는 느낌까지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대되시죠? 자, 조립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습니다. 사실 이 회색 제품 자체가 뭔가 막 고급스럽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가 편견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, 여러분?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앞에 전체적으로 그죠? 이렇게 GMC라고 써 있습니다. 처음엔 DMC인 줄 알았어요. 디지털 미디어 시티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? CMC인가? 보시면은 투명 브릭들을 또 이용을 해서 전기가 막 이렇게 오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. 요 뒤쪽까지도 그죠? 요런 식으로도 보입니다. 은색 이 부품을 써가지고요. 더욱더 밋밋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.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투명 부품들 들어가 있고 네, 왼쪽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또 오른쪽에는 또 요런 부품을 사용을 해줬습니다. 여기 뭐 이렇게 밧줄처럼 돼 있는 이 부분이 네,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전기선을 연결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외형을 이렇게 예쁘게 좀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.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네, 이 걸빙 도어가 이렇게 예쁘게 열리잖아요. 근데 예, 또 예쁘게 닫힙니다. 이게 네, 약간 고정돼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헐렁해요. 네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,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그냥 오토매틱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뒤에도 보여드릴게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뒷부분을 제일 좋아합니다. 이렇게 봤을 때 네, 이런 부분들도 표현들을 해줬어요. 이 아래쪽도 이렇게 호스들을 얼기설기 6개를 연결을 해줘서 이렇게 뉴클리어가 들어가는 네, 이런 부품들 또 표현을 해줬고요. 저는 이제 백투더퓨처 1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2버전이랑 3버전 다 만들 수 있습니다. 2버전을 가면 이런 식으로 뒤에 믹서기 같은 거 있죠. 여기에 이제 막 바나나 올리고 하잖아요.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3버전으로 넘어가면 그죠? 또 올드 웨스트로 가는 느낌이죠. 여기 앞에 그죠? 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런 것까지 그리고 휠이 그죠?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알고 있었지만 약간 당황했던 게 부품이 이만큼 남았어요. 그래서 보시면 네, 뭐
이대로 두고 차라리 뭐 두 채를 더 가는 게 뭐 제 성격에는 맞는데 그래서 뭐 오늘은 아쉬운 대로 백투더퓨처 1 버전 위주로 한번 이렇게 쫙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외관은 그렇게 훑었고요.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뭐 복잡한 느낌이 조금 보이시나요? 이런 톱니바퀴나 이런 부분들 네 약간의 이런 고무줄도 보이죠? 이 빨간색 파이프가 네 포인트입니다. 요거를 이렇게 젖혀주면 네 바퀴가 이렇게 접힙니다. 접혀서 공중을 날 수 있는 그런 기믹들을 표현을 해줬어요. 이런 식으로 양쪽 네 개의 고무줄을 이용을 한 네 이런 느낌 너무 좋고 네, 눕혀놓고 전시도 할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요거 전시하려면 여기 투명 부품들 살짝 요렇게 좀 들어가주면은 더 재밌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내부를 또 보여드려야겠습니다. 걸빙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열었을 때, 네, 조수석에서도 봤을 때 요런 부분들 요렇게 네, 타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. 타일 브릭으로. 네, 안쪽에 보시면 그죠? 가장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네, 악토버 26일 1985년 네, 뭐 1시 22분 이런 부분들 스티커 작업으로 부품들 이렇게 세 개를 딱 해줬습니다. 안쪽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 표현들 잘 해줬어요. 운전석도 볼게요. 운전석으로 넘기면 네, 스티어링 휠도 있고 아래쪽 이런 계기판들도 보입니다.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렇게 지금 피네침으로 되어 있는 여기 선 밑에 보시면은 여기입니다. 요거를 눌러주면 불이 나와요. 불이 살짝 들어오는 게 이쪽에 보이시죠? 요런 식으로. 참 아이디어를 잘 썼어요. 그죠? 이렇게 안쪽에서 볼 수 있고 바깥쪽에서 누를 수 있게 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본네트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본네트는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네, 뉴클리어 네, 담는 함과 호버보드가 있습니다. 호버보드도 이렇게 딱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들어가 있고요. 스티커로 물론 표현은 좀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또 명판이 당연히 있어야겠죠. 네, 에미 브라운 박사와 마티 맥플라이를 이렇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전시하면 너무나 네, 예쁜 드로리안이 완성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이거 참 세대 가는 거는 조금 세대갈인가? 자, 그리고 크기 비교를 위해서 뭐 하나 더 가지고 와 봤는데요. 예전에 라이브로 보여드렸었던 포르쉐 911입니다. 거의 같습니다. 그쵸? 네, 같은 사이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포르쉐가 그 당시에 18만원 1,458피스였어요. 그러니까 요거보다 요게 이제 400피스 더 많아지고 4만원 더 비싸졌거든요.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. 요거는 무슨 얘기냐? 안에 내부적으로 네, 요런 부품들이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 주면서 뭔가 조금은 단순했던 네, 이 포르쉐보다는 부품수가 많아졌다. 이 사이즈로 계속해서 자동차들이 나오잖아요. 컬렉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레고 드로리안 보여드려봤습니다. 정말 레고 너무 좋아하지만 네, 이 지금 이사하면서 뭐 파손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뭐 조금 스트레스를 뭐 조금은 받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제는 뭐 정리가 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레고 또 많이 조립해서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궁금한 레고나 이런 것들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세요. 잘 참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